요게 이제 N 케이스, 엔비디아 같은 케이스, 네. 여기가 테슬라 같은 케이스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되죠.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영업이익률이 한 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를 보는 거예요. 근데 변동비와 고정비 구조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대충 그냥 짜본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 케이스를 변동비를 20%로 가정했어요. 네. 그리고 고정비를 지금 15% 현재 기준은 15% 정도 된다고 이제 본 거죠. 그러면 지금 매출액을 100이라고 기준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65가 나오죠. 네. 그러면 이 엔비디아가 매출액이 10%가 증가했어요. 네. 그럼 영업이익은 얼마가 증가하냐? 12% 증가합니다. 네. 73억 원으로. 왜? 변동비는 그대로 있고 고정비도 아 변동비율은 그대로. 고정비는 금액이 그대로니까 그쵸. 이 금액을 빼버리면 이제 73억이 나와요. 네. 30% 증가하면 37%가 증가합니다. 오, 많이 조금씩 더 늘어나네요. 늘어나긴 하죠. 왜냐하면 변동비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고정비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고정비가 네. 있으면 고정비를 커버하고 이익이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볼까요? 똑같이 매출액이 10% 증가요. 네. 근데 매출 10% 증가할 때 영업이익이 몇 프로 늘죠? 아, 이거 뭐 160% 말이 됩니까? 10% 늘었는데 이거 이상한데요? 네. 고정비가 지금 네. 가정을 어떻게 했냐면 고정비를 50, 변동비를 40%로 제가 뒀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변동비가 더 높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 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변동 비율이 일단 고정 비율이 높다라고 제가 가정을 둔 거예요. 네. 네. 그랬을 때 지금 170%까지 좋아질 수 있다. 어... 그리고 테슬라가 왜 이제 로보택시나 AI에 대해서 네. 좋아지면 이 회사가 진짜 좋아질 수 있다고 얘기하냐 네. 물어보시잖아요. 일단은 아까도 계속 예를 들었지만 회사가 성장률이 그러니까 이익률 자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비즈니스가 서비스 중심의 비즈니스, 플랫폼 기준의 비즈니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AI가 붙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자율주행이 붙는다 그러면 이 네. 자율주행 서비스는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뭐 부품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죠. 제조업이 아니죠. 그렇죠. 원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서비스는 다달이 구독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붙으면 이익률은 어떨까요? 엄청 높아질 것 같은데요. 네, 이익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 서비스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익률은 더 높아지겠죠. 근데 그 매출은 계속 안정적으로 늘어나겠죠. 언제까지? 테슬라의 판매가 계속 늘어날 때까지. 아,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 저도 저 현대자동차 지금 소나타 타고 다니는데 보면은 그 무슨 링크라고 맞아요. 있어요. 블루링크 있죠. 네. 처음에 5년은 공짜로 넣어주고 5년 뒤에 뭐 한 달에 몇만 원 내라고 해서 아, 이 도둑놈. 아, 죄송합니다. 그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테슬라처럼 뭔가 굉장히 뭐 실시간 업데이트도 되고 뭔가 좋은 정보를 줘서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래 뭐 한 달에 내가 뭐 만 원 내고 구독할 만하지 뭐 되면 이게 판매 대수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익으로 다 꽂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한번 개발해 놓으면 끝인 거니까. 그렇죠. 비즈니스가 다르죠. 또 잘 보세요. 자율주행이 됐어요. 네. 자율주행이 되면 사람들은 차에서 뭘 할까요 이제? 차에서 뭐 영화도 보고 잠도 자고 뭐 그렇죠. 뭐 운동을 할 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엔터테인먼트의 도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차량 자체가 어떻게 돼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차량 플랫폼을 장악하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애플이 삼성보다 왜 좋아요? 애플 스토어가 있어서 그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iOS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iOS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누가 서비스라든지 간에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테슬라 차에서는 누가 받을까요? 아, 테슬라에서 받겠네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이 기기 회사랑 기계 파는 회사랑 플랫폼 회사랑 다른 거예요. 테슬라가 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아질 거냐 이게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벤츠나 BMW, 현대차가 이렇게 팔아가지고 할 수 있겠냐고 지금. 자동차는 비슷하게 뭐 팔아도 네. 플랫폼이 없으니까 안 되죠. 영업이익이 네. 상대가 안 되겠네요. 그렇죠. 삼성전자와 애플이 왜 차이가 나겠어요? 아, 그런 거구나. 네. 그러니까 앞으로 비즈니스에서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FSD랑 에 로봇 쪽에서 붙으면 신규 비즈니스가 붙는 것 플러스 이익률이 높아지니까 이 이익률 자체가 엄청나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시장 성장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 아직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쵸.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2차전지 쪽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는지 제가 가늠을 딱 찍어버렸죠. 네. 자동차가 여기서 더 판매가 되겠냐고요. 연간 판매량은 뭐 1억대에서 뭐 안팎이 될 거기 여기서 더 팔리지가 않아요. 근데 FSD 같은 경우 이제 시작이죠. 그렇죠. 로봇 같은 경우는 가정에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까지 팔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신규 비즈니스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탑이 언제 몰라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네. 그럼 탑이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이 회사의 서비스 매출이 같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익률이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이익도 얼마까지 증가할지 모르고.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증가할 때 이제 영업이익이 비례해서 거의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과 네. 매출액이 증가할 때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 매출액이 어디까지 갈지 잠재력을 모르겠다는 회사와 누가 더 좋아요? 그러면은 테슬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삼성전자와 애플을 20년 전에
똑같이 둘 중 하나만 사야 된다면 애플 산 사람이 승자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물론 많이 올랐지만.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착한 형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그럼 지금 작가님이라면 이사님이라면 엔비디아를 팔고 테슬라로 갈아타는 걸 찬성하시네요. 그렇죠. 두 개 중에서 고르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엔비디아에서 테슬라로 옮겨갈 겁니다. 아, 두 개 중에 고른다면 지금 네. 시점이라도.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단기 반등은 가능해요. 단기 반등을 하게 해서 AI 쪽에서 다시 한번 붐이 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MS에서 발표했잖아요. 내년에 우리가 AI 투자 더 늘리겠다고. 네. 그러니까 AI 투자는 여전히 강하긴 합니다. 그런데 AI 투자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이제 유율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은 둔화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어렵고 주가도 한 마지막 랠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갈 거냐? 아까 중기로 세모라고 했잖아요. 왜? 네. 전기차가 아직은 모르겠으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 받쳐줘야지만 다른 비즈니스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쵸.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그 안에 뭐 엔터테인먼트를 이용한 그 플랫폼으로서 이 영업이 증가한다는 가정이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회사 버틸 수 있는 거고요. 일단 네. 본업이 돼야지. 그러니까 네. 그게 전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회사 주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 지금 최근에 왜 주가 빠졌냐? 1차적으로 인도량 발표해서 주가 올랐어요. 인도량 발표하고 나서는 전기차 이제 바닥 잡았나 보다라고 반등했는데 실제 실적을 발표하는 주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영업이익률이 더 안 좋아졌네요. 맞아요. 이익률이 안 좋았으니까. 보면 메가팩이 증가하면서 메가팩은 이익률이 좋은 사업인데 이게 붙으면서 이익률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더 안 좋아졌던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전기차가 더 할인했구나. 더 그냥 할인에 할인을 해서 대수만 채웠구나.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전기차 시장이 아직 아니야. 이익률이 조금 더 회복돼야 돼라고 이제 기다리게 된 거죠. 그럼 이익률이 회복된다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전기차 자체가 그러면 시장이 또 어떤 분들은 전기차 시대 안 오는 거 아니냐. 트럼프 되고 나서 막 화석연료로 가는 그냥 내연기관으로 더 한 진짜 10년 막 끌고 가면 전기차 지금 투자하면 망한다. 10년 동안 안 오른다. 막 이런 의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견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략적이에요. 정략적이라고 하는 건 그 산업을 굉장히 잘 이용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이 회사 사람이 죽이려고 할까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죠. 없어요. 네, 전기차가 된다 그러면 전기차에 뭐 보조금도 하고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잘 되게 할 거예요. 2010년에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보면 트럼프가 비트코인 엄청 싫어했어요. 아, 그렇죠. 트럼프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왜 좋아하죠? 지금은 뭐 비트코인 미국의 전략 자산처럼 막 얘기해서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비트코인 네. 쪽에. 일단 젊은 층 표 가져갈 수 있죠. 네. 그다음에 금융권들이 이미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많이 엮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찬성하는 거예요. 아. 그럼 전기차 영향이 커졌죠. 테슬라 영향이 커졌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지지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쵸. 그럼 전기차를 죽일까요? 맞아요. 우리나라 공장 미국 가서 이렇게 지었는데 미국 분들 다 고용하고 있는데 네. 그게 다 표를 깎아먹는 행위죠. 네, 그렇진 않을 거예요. 죽이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 이 우리가 이 바이든이 했던 이 보조금 정책이 너무 과했다라는 거지 전기차를 죽이겠다 신재생을 죽이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네, 이건 이미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충분히 활용하려고는 할 거예요. 네,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기차가 여기서 죽고 뭐 트럼프가 딱 되면 이제 전기차 절대 안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이분은 이 산업이 바뀌잖아요. 언제든지 생각이 바뀝니다. 아, 그렇죠. 이분은 돈 버는 데만 관심 있다. 아, 그럼요. 표. 그렇죠. 전기차는 어쨌든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되더라도 속도가 늦어질 뿐이 성장의 속도가 늦어질 네. 뿐이지 간다. 그렇죠. 근데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도 약간 애매한 게 네. 이미 그 테슬라 외 업체들은 전기차의 속도를 늦추고 있었어요. 아. 돈이 안 되니까. 네. 하지만 테슬라는 다를 거라는 거죠. 여기서 주도권을 잡고 나면 약간 우리 그 삼성전자가 저기 반도체 치킨 게임하면서 막 더 이익을 못 보더라도 빨리 최신 기술을 만들고 약간 그런 느낌 나는데요 시장.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결국 이제 FSD의 속도에 따라서 네, 테슬라는 좀 더 다를 거긴 하겠다라는 느낌인데 FSD가 아직은 좀 불안해요. 얼마 전에 미국 애널리스트가 직접 타고 나서 나 죽을 뻔했다. 아 그래요? 네 사고 날 뻔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고를 더 FSD 아직은 좀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사고라고 하는 건 만에 한 번이라도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 아직은 좀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중기적으로는 좀 지켜보시라.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 다음에 될지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죠. 그러면 작가님의 전자공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말아라는 그 관점에 따르면 아까 또 2부에서 저희가 재룡전기 공시 전자공시 보면서 그 이제 주가 폭등의 그 힌트를 얻었던 것처럼 네. 테슬라 같은 회사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전자공식, 이제 미국에도 전자공식이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있죠. 어, 그거를 계속 보면서 이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봐야 되는 거네. 그렇죠. 영업이익률이에요. 가장 지금 키워드는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네. 어. 근데 어차피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으면 영업이익률 안 올라갈 거, 안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네. 테슬라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는 플랫폼 기반이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이 매출액 조금만으로 이렇게 막 열 몇 배씩, 170% 이렇게 늘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아. 근데 엔비디아는 오히려 안 봐도 된다. 엔비디아는 둘 중 하나만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로는 단기로는 오히려 엔비디아가 더 좋은데 네. 중기로 보면 중장기로 봤을 때 일단 둘 다 조금 애매하고 중기는 둘 다 애매하다. 네. 장기로 봤을 때는 테슬라. 장기로 봤을 때 장기로 봤을 때 엔비디아는 조금 위험하다. 아, 네. 그렇군요. 아, 작가님 오늘 되게 그 꿀팁을 그냥 남김없이 알려주셨는데 네. 전자공시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책 어떤 책인지 좀 그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이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실적에 기반한 주가 움직임들을 계속 제가 보여드렸고 그럼 이 실적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업의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업 분석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책들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 이론만 다루면서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배제하고 여러분들 책에 대한 이야기 쉽게 좀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실전 사례까지도 제가 많이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아 이걸 내가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하는 거구나. 그 과정에서 제가 실제로 이제 분석한 과정까지 보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책이 이제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 또 이 책이 그 제목만 들어봤을 때는 주식 투자 조금 하신 분들을 위한 책인가 보다. 전자공시는 잘 모르니까 주식 기초부터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식을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책인가요? 네. 이거는 완전 주린이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저는 이제 투자 개론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네. 이거는 철저하게 오히려 주린이 분들의 타겟을 맞췄어요. 그래서 오히려 투자에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쉬워요라고 하면서 네, 저한테 아 이럴 줄 몰랐다. 배신감 느꼈다. 약간 이런 분들도 계시긴 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좀 아주 쉽게 적었고 후반부 같은 경우는 사례를 중심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사례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저희가 1부에서 다뤄봤지만 그 미국 대선 전 1년과 미국 대선 후 1년 동안은 미국 주식이 뭐 정말 엄청 많이 오른다. 네. 근데 우리나라 박스피도 미국 대선 1년 뒤에 많이 오른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 1년 뒤에 정말 뭐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지금 역사적 경험이 있으니까 네.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도 저는 좀 한국 주식 안 좋다 뭐 금투세 때문에 안 좋다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좀 공부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갈 수 있는 기회 아닌가? 아 그럼요 어마어마한 기회 같아요 지금이. 아 엄청난 기회다. 그렇죠. 갯돈 타는 딱 기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긴 시간 동안 그 인사이트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건 이제 긴 시계열로 보시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단기에 뭔가 빠르게 성과를 내고자 하면 사실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투자에서 지름길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꾸준하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공부하는 거고 내가 스스로 아는 거다라는 것들을 아시고 웅달 책방과 함께 열심히 또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자공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 하지 말아요 저자이신 장우진 이사님을 모시고 인사이트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알차게 그냥 하셨어요. 네.